아이폰 5? 아이폰 5? 아니죠. 지난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아이폰 5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나마 아쉬움을 달래줄 만한 소식은 iOS 6의 발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이미 알고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역시 여러분들은 울트라 캡션 초고수.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리 한국어 서비스. 새로운 지도 서비스 외에도 크게 주목받지 않은 유용한 기능들이 더 있다는데,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 iOS 6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시리. 한국어가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사용하기엔 여전히 아쉬운 모습이죠. 어쨌든 이번 업데이트로 시리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SNS 업데이트입니다. 트위터 계정이 입력된 두 친구의 이름만 말하면 트윗, 톰 크루즈 and the Nicole Kidman 자동으로 트위터 멘션을 보낼 수 있는데요. Here's your tweet. 짜잔! Ready to send it? 동시에 두 친구에게 멘션을 보낼 수 있네요. 근데 왜 잉글리시냐고요? 한국어로 해볼까요? 트윗! 어제 한만 형과 함께한 저녁은 완벽했어. 영어와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로 제대로 명령을 내리긴 생일 축하한다고 트위터로 한만 형한테 보내. 아림이 문제인가요? 혹시 여러분은 잘 되시나요? 회의 중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이거 그냥 거절만 하면 왠지 매너상. iOS 6는 걱정 마세요. 전화가 울리면 여기 전화기 버튼 보이시죠? 전화 버튼을 올려주면 전화 건 사람에게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고, 또는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잊어먹지 않고 전화를 할 수 있겠죠? 공유 화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아이콘으로 바뀌었는데요. 좀 더 알아보기 쉽죠? 페이스북과 복사하기가 새로 생겼네요. 복사하기도 그렇고 페이스북으로 바로 업로드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시죠? 메일을 열어보니 떡하니 보이는 VIP 예상 가능하다. VIP 고객님들만 모시는 메일함이라는 것을. 특정 연락처를 VIP로 설정하면 이들로부터 온 메일은 VIP 메일함에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남친만 넣으면 안 되나요? 그리고 이건 정말 반가운 기능 중 하나인데요. 메일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간단하게 첨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잇! 진작 됐어야 하는 기능을 말이야! 어험! 첫 번째 홈화면에 있는 스포트라이트 검색 아시죠? 내가 찾는 앱이 어떤 폴더에 들어있나 궁금할 때가 있었는데요. iOS 6의 스포트라이트는 오른쪽에 앱이 들어있는 폴더도 표시해줍니다. 이건 새로운 기능치고는 너무 썰렁했나요? 이건 정말 모르셨을 겁니다. 애플의 이 깨알 같은 디테일. 깨알 같은 디테일. 요거 보이시나요? 요 버튼. 기울기에 따라 변화하는 거 보이시죠? 헐. 대박. 아. 또 뭐가 있을까요? 애플 운석들은 뭔가를 더 숨겨놨을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iOS 6의 새로운 기능은 무엇인가요?
저한테만 살짝 알려주세요. 이 밖에도 더 많은 기능이 있다는데요. 궁금해서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운받아 설치해보세요. 단! 아직 초기 단계 베타 버전이라 버그도 있고 어플 호환성에도 문제가... 미디어인 영상팀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만피디님은 버그에 지쳐 다시 iOS5로 돌아갔다는 슬픈 전설이... 업데이트 해보실 분들은 기존 자료 백업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아이폰5와 iOS6 정식 버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근데 아이폰5 언제 나오는지 아는 사람? 누구?